될 무렵 용의자 이누마와 수차례 통화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언니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편하다면서 가기 싫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셨을 때요? 네. 이곳밖에 없었거든요? 네. 정되기 직전 정신은 이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정씨가 출장 성매매를 하는 줄 짐작하지 못했다는 혜수 씨. 처음에는 언니가 한국 식품점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초바이에서 일을 하든지 하더라도 이렇게 안전한데 그런 데서 일을 하라고 했었는데 몸 파는 것 중에 제일 최악이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고 생각만 했었거든요. 빚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다 갔고 오사카로 넘어왔던 걸로. 실종될 무렵 정씨는 이사 때문에 거처도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집을 빼야 되는 기간은 다 된 거예요. 날짜가 날짜가 다 돼서 이삿짐 센터에다가 자기 큰 짐 있잖아요. 막 맡기고 라는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묵은 거예요, 언니가. 그러고 나서 없어진 거죠. 연락이 안 되어 마음을 졸이던 차에 정 씨의 통화 기록에서 낯선 번호를 발견. 맨 마지막에 전화한 사람이 이 번호잖아요. 이누마 세이지의 번호였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두 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이누마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안 받더라고요. 계속 끊더라고요, 전화를. 그래서 문자를 보냈었어요. 우리 언니 돌려달라고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가 왔어요. 맞아요. 누구냐고.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고 바로 전화한 순간 이제 이 번호는 그러니까 끊은 거죠, 그 다음날. 애소 씨는 정 씨를 아는 사람 중 유일하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혜수 씨조차 신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만 지인이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냥 경찰서를 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가려고 이제 조사를 하고 뽑아놓고 신랑 되는 사람한테 그거를 끊어달라 그랬거든요. 외국인 등록증 이렇게 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끊어달라 했는데 신랑이 꺼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실종 그거에 이제 들어가면 집에 수사가 오고 하잖아요. 정 씨를 찾기 위해 혜수 씨가 마지막으로 매달린 곳은 대한민국 영사관이었습니다. 전화번호의 주인만이라도 찾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대사관에다가 텍스트를 보낸 거야. 제가 이 번호의 사람을 찾아달라. 누군지 이 사람 만나러 간댔는데 없어진 거다. 혜수 씨는 작년 11월 정 씨가 마지막으로 밝힌 행선지 가나자와를 관할하는 한국 영사관으로 정희정 씨의 통화 내역 등 자료를 보낸 그녀를 꼭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수신인은 니카타 한국 총영사관의 한 영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정 씨가 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철저한 경찰 조사를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바로 그 영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작년 실종된 정씨를 찾아달라며 혜수씨가 자료를 보냈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 혹시 실종신고 들어온 적 없습니까? 왜 저 그 사람
사람들이 저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고 안 해요. 영사님하고 네. 통화하고 직접 팩스를 보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걸 영사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 신고하면 경찰에 해야지. 그걸 왜 네가 다 영사관에 신고를 해요? 네, 네가 다에 설령 그 신고가 들어온다 해도 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 계속 연락을 안 했지? 한번 하고는 이제 근데 아무 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좀 걱정이긴 한데 그 설령 받다 해도 사실 좀 차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한국 갔다가 일본 타고 오잖아요. 그럼 핸드폰 로밍 그게 뭐라고 뜨냐면요. 위급한 신이 뭐 위급한 상황을 당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막 번호가 떠요. 그거 완전 순뻥이잖아요. 성매매 여성 정 씨는 분명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성인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양국의 법망에서 벗어나 보호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한 정 씨를 보호해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외 성매매 여성들은 국내외에서 껄끄러운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외 교민들은 자신들까지 매도당한다며 비난하고 국내에서는 외국까지 나가 나라의 이미지를 깎아내린다고 비난을 합니다. 네, 모두 맞습니다. 우리는 정 씨가 한 불법 행동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불법 행동이 시신조차 온전하지 못한 죽음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2006년 일본과의 비자 면제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